페이커 선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한마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제가 지향하는 점인데 다 같이 게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달했구나, T1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하러 이제 T1에 부임했던 거였고, 제가 열심히 했었지만 뭔가 뭐 불가피한 일로 제가 끝까지 못하게 됐지만, 근데 그런 롤을 추구하고 한다는 게 제일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이제 다 같이 배팅을 하는 거죠. 이지선다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상당히 강하구나라고 이미 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월드 스크림 해보면서. 그래서 아는 만큼 두려워요. 그걸 수행하는 선수들이 너무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 너무 많으니 우리 팀도 잘하지만, 그래서 페이커 선수도 그런 점에서 저는 또 발전할 부분을 찾아내서 역시 발전했구나라는 걸 너무 놀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캐리아 선수가 진짜 서포터라고 하기엔 엄청난 챔피언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경계 대상이죠. 네. 우연찮게 우선 제가 좋아하는 하니님이 탑라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가렌에 대한 팁은 좀 공격적인 모습을 상대한테 보여주면서 좀 압박을 주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무섭더라도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괴롭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롤드컵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저희 팀을 우선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이 말씀하신 방향성대로 이제 함께 게임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게임하다 보니까 경기에 승리했을 때좀더 좋은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성장한 부분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롤드컵에 온 과정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같이 게임한 방법들, 또 이제 팀원을 신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인터뷰에서 혹시 우승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연습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연습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된다면 역지탑이 될 거냐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탑이라는 라인이, 전 아직도 다른 라인을 캐리해주는 라인이라기보단 좀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그런 라인에서 역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우선, 재작년에는 좀 근거 없이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좀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공격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이 공격적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치진의 요청으로 좀더 상대를 휘둘러 달라라는 요청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많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Weibo. Appreciate you coming by.